경희군 카입니다. 제가 이 Y6 흥미로운 기체로 언박싱하는 영상 올려드렸는데 요거를 첫 비행하러 나왔습니다. 오늘은 여기 관문 체육공원에 나왔습니다. 이곳은 비행 승인 없이 비행을 할 수 있는 곳이고요. 근데 제가 평소에 날리던 곳이 아니고 그렇다 보니까 여기서는 프리스타일 하기 어려워요. 프리스타일은 다음 주 정도에 다시 시도해보는 걸로 하고 이번 주에는 그냥 런타임만 한번. 이게 롱레인지 기체라 그래서 굉장히 효율이 좋다는 것 같아요. 그래서 리튬 이온 말고 리튬 폴리머 1400mAh짜리 제가 그냥 5인치 프리스타일 할 때 쓰는 배터리로다가 런타임을 한번 체크해 보겠습니다. 예, Y6 첫 비행 해보겠습니다. 아초 GPS도 13개. 미니 GPS라 성능 약간 걱정했는데 그래도 이 정도면 나쁘지 않은 것 같습니다. 비행 느낌이 조금 다르다고 하던데. 대체 소리는 아니겠지? 예, 아닌가 봅니다. 여기서는 뭐 할 보기 어렵네. 아무래도 다음 주에 다시 찍어야 될 것 같네. 엄청 오래 나네. 지금 7분이 넘어가고 있는데 제가 물론 살살 관광비행으로 날긴 했지만 아직 3.7V입니다
야, 제가 되게 천천히 날긴 했지만 그래도 이거 너무 신기한데요? 12분을 지금 돌파하고 있습니다. 예, Y6 첫 비행 하면서 프리스타일은 못 해보겠어요. 제가 여기 공원에 프리스타일 하기 적절한 곳은 아니어가지고 비행 승인을 못 받아가지고 그래서 런타임만 한번 해보려고 했는데 무려 지금 3.6볼트 이제 3.57 정도니까 내 착륙하겠는데 13분을 날았습니다. 그냥 리포 1400mAh짜리 배터리로다가 14분을 나네요. 진짜 대박이다. 예, 13분 날았지만 모터도 뭐 전혀 뜨겁지 않고요. 괜찮은데? 이거 롱레인지 하는데 진짜 좋겠는데? 뭔가 더 효율적인가 봅니다. 그러면은 요 프리스타일 하는 영상은 별도로 찍어봐야겠어요. 여기 가천 간문공원은 프리스타일 하기에는 적당한 곳은 아니어서 오늘 너무 궁금해서 여의도 비행승인을 못 받았는데 너무 궁금해서 잠깐 한번 시험 비행만 해보러 나왔습니다. 아, 이거 Y6 정말 예상외로 진짜 비행 성능은 아직 제가 잘 모르겠어요. 근데 비행 시간이 정말 생각보다 엄청 길어서 아, 이게 진짜 롱레인지용으로 쓸만한 기체구나. 이런 걸 깨달았습니다. 저는 그냥 롱레인지 그렇게 생각은 안 했었는데 이게 카메라 O3에 이제 프롭도 안 나와가지고 저 이거 롱레인지용으로 쓸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요거 한번 프리스타일하는 그거는 한번 다음 영상으로 또 올려보겠습니다. 너무 찔끔찔끔 올려서 죄송하네요. 제가 여러 개를 원래는 다 합쳐서 그냥 하나로 정리해서 올리는데 요새 좀 이렇게 비행할 시간이 역시 날씨가 추워지고 이러다 보니까 힘들어가지고 또 쪼개서 올리겠습니다.